그래야지 건강하죠. 아이, 자, 알았어. 고기. 누나가 거기 있으니까 그 각도를 좀 바꿔. 각도로 반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어리는 잘 안 해. 나보다 어르신 있게. 아이고. 우동 좋아하십니다. 우동. 아, 좋다. 짧게 드시고. 여전히 나이 줄 알고 많이 못 드세요. 그래도 저번에보다 얼굴 좋아지셨어. 저번 등들고 왔는데. 아니요, 더 젊어지셨어. 일주일 열흘, 우리 언제 열흘 됐나? 열흘 전보다 젊어지셨다니까. 이제 드시고 딸이 잘 모르겠어. 뭐 좀이 왔다 뭐. 할머니 여기 공기 좋은 데 사셔서 작은 나가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단백 아주 죽어갖고 역시 도깨비 스타일이야. 얄모로 또 온다. 도우냐 밥을 좀 잡숴야 돼. 아이고 배가 뭐 지금 뭐 아이고 맛담고 맛담고 뭐 고고 드시고 맛담고요. 전쟁 잡는 거야. 안 돼서 해야지. 아이 어르신 잡으니까. 아이 뭐야 아니 안 드시고 드시고 이렇게나 좀 드려야 돼. 그러니까 강제 벌어서 안 그러면 안 드셔요. 드셔 근데 드셔야 돼. 고내야 돼. 다음에 나는 우동만 먹을래. 너도 아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우동이 최고다. 어? 우동에 밥 말아 먹는 게 최고다. 우동 좋아한대. 아니 이거 다 이 부분 안 되지. 안 되지. 나 강남 충분해. 우동 충분해. 아니 우동보다 이거 더 좋아. 아 너무 비싸. 형도 빨리. 아니, 나 안 먹었어. 아니, 나도 안 돼. 됐어. 됐어. 나 먹을래. 여기는 해장 먹고 그냥 내려가지. 놔두면 다 버려야 돼. 그치. 냉장고가. 냄새를 되게 맛있어. 우동물 밥 말아 먹으면 대박이지. 아, 오늘 진짜 안내려 소풍 온 기분이 그래, 저번 연락도 왔는데 내가 봤어. 난 어르신은 저 이 고등어를 과메기처럼 드셨다는 게 어르신 진짜 머리가 좋으시다. 조금 이따 산에 가서 나무거나 하지 마시거든요. 이분도 살이 좀 찢게 불 좀 넣게 잠깐만 거기에 불 좀 조금 넣게 불 불 때라고? 내가 뺄게. 내가 불을 할아버지 불 때시지. 야 나도 아, 불은 그 땅을 못 켜. 아니 내가 좀 불 넣을게. 내가 불을 이제 빼어대. 내가 좀 아니 할아버지 내가 이분도 사진 아 사진 좀 찍으라고. 내가 불 좀 넣는다고요. 작아서 부살기? 좀 더 형님 먹고 와. 아니 불 모아놓고 좀 더 넣고 가운데다 그거 잘라 누나 그것도 다 찍어 그거 어. 끊고 다 찍어 그럼 안 잘라 자꾸만 얻은데 불 켜세요 이 소리 하나 없나? 좋은 때 먹을 때 오래 사셔야 돼. 100세까지 자신 있죠? 100세 그렇지. 안 정신 맞다 이거. 아니 무슨 100세 가능하죠? 100세 가능하죠? 아니 나는 어르신이 몰랐어. 응?
아니 건강하지 않고 어르신 돌아가시면 내가 엄청 저 슬플 것 같아. 안 되는 사람 유튜브 한 나를 끄. 그러니까 무조건 백세까지. 내 저번에 약속했잖아 어제. 방금 그런 자 없는. 백세까지 다시면 제가 어르신한테. 어르신 백세까지 다시면 제가 어르신 저는 약속했잖아. 정말 좋은 선물 한다고. 내가 그래서 어르신 백세까지 가면 정말 제가 좋은 선물 한다고. 네 진짜 그랬어. 약속했어. 어르신 기억할 거야. 뭐. 내가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약속은 뭔지. 아 비밀입니다. 네. 우리한테 아주 아주 중요한 거 없지. 중요한 거 정말 선물할 겁니다. 예, 금일도 할 수도 있고 뭐 어리 진짜. 예. 아니 머리 빨간 게 되게. 맞아 유지 안 먹는데. 저를 잡아서. 네. 몰라 전화 연결 누가 뭐 받은 적 아니야. 나고 탄난 난 단정이. 야, 우동이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네. 아유. 네. 우동이 입맛 없을 때 우동이 맛. 너무 좋다. 진짜. 맛있어. 아주. 저기 아버지도 나고는 삶이 받으시오. 그러면 어르신이 따르라 이래죠. 따르라 해죠. 얼굴이 벌거로 하니. 정말 좋은 이야기야. 저번보다. 이제 오면 된다. 시상이야. 좋네. 근데 요즘 얼굴이 조금 빨간데. 발골이 할때 대신이 얼굴 같아. 역시요. 반갑습니다. 자고. 어디 갔다 오세요? 네? 어디 갔다 오세요? 아 어르신 때 공부 좀. 아 공부를. 됐어? 아니 아니. 아 준비해 놓고 오셨나? 조금 있다가. 인형만들 저 볼 때는 그 좀 찍게 해주려고. 자, 그리고 이제 인형이 맛있잖아. 야야 어쩌다 내가 다 해놓은 거지. 그 어르신 저 위에 저 소나무 넘어진 거 저거 내 가을에 저거 잘라버릴게요. 저 어르신 산이에요 저기 괜찮아요. 아, 맞아. 저번에 갔다 온 소나무 넘어진 거 어디 거 얘기하는 거야? 올겨울 저거 뗄까 말라고. 아니 형님 어디 거 얘기하는 거야? 저 있잖아 저 소나무 큰 거 쓰고 있잖아. 아 어우 싱그럽네. 아 저거? 저거 잘라가지고 여기 잡고 아니 어디 나무를 뛰는 거야? 오늘 잡아주는 거 그러니까 저거만 있으면 거의 겨울나. 어디요? 그 속대물 저거 어르신 산에 하나 죽어 있잖아 지금. 아 저 아우 있고 저거 잡아버렸더니 엄청 크다. 아 저거 겨울나겠다. 어 그 가지하고 하면 와 역시 오늘은 완전 초록초록이야. 아 그림 때가 좀 힘드네. 그 우거지면은 그림이 안 보이겠다. 너무 찍다가 몇 대 안 넘으니까. 그 이놈 집에 가면 그냥 좀 더 찍고 올 거린다니까. 자꾸 찍어야 돼. 아 그래서 그 전대리 보고해. 근데 여기 텃밭을 읽어 놓으셨네. 아 내가 이거 누가 폈어요? 예? 장작? 이거 할아버지가 폈나? 폈어요? 나는 오늘 안 폈는데. 아니 저번에 장군님이 와서 캐린 어르신 어차피 저녁에 주무시려면 군불 넣어야 되니까. 아 맞아 불 좀 떼드려. 어르신 나보 아까워서 불을 안 떼셔요. 아니 내가 일부러 그걸 떼다니까 그러고. 그러니까 일부러 떼놓고 가야지. 그 내가 뭐 나무 담당인데 떼는 누가 뭐야. 그러니까 나무 해드리면 되지 떨어져. 저번에 왔더니 안 먹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찬조 아직도 추운데. 빠른 요새 와 먹는 걸 잘 못 먹어 마 어르신 근데 너 안 내려가려면 무조건 여기서 잘 먹고 잘 먹고 응. 술을 잘 먹으라는 게 아니고 어르신 무조건 식사를 잘 하셔야 돼. 야 그냥 내가 더잡이야 그거 모르고 무슨 상관 알간 버튼 눌러야 돼. 야, 알간 버튼 눌러고. 자, 우리 아우님 불 붙일 거니까. 어, 알았어, 다 먹어. 나 하고 나 올라가 나무 한 짐. 오늘 한 짐만 딱 하고. 못 따오세요? 예? 못 따오냐고. 아 이제 불 붙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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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사진 좀 찍어라. 아, 불은 나무 떼야지. 예, 이제 떼려고. 어르신 라이터 좀 주세요. 놔주세요.
아버지 주머니 라이저 하고 버릇이 있다. 어, 가고. 내 라이저 몇 개. 오늘은 나무 한 개만 끌고 내려와서. 우리 자주 올 거예요, 어르신. 자주 온다니까. 자주 올까? 걱정하지 마. 자주 올라온다고 이제. 자주 와 이제. 저도 오고 형님도 오고. 이 친구하고 자주 온다고요. 자주 와. 땔감도 하고. 어르신하고 맛있는 것도 해먹고 자주 올게요. 혼자 다들 만 주전 다 다른 얘기야. 예, 네, 자주 놀러 올게. 알았지. 경기 일을 정리해. 어르신 우리 온 반갑죠? 어, 반갑지 뭐. 무슨 얼굴이 다르신데. 아. 제 국내 이 당근 기타 이 아유 오늘 우동 너무 맛있고 맛있어. 아유. 내 섬에 올게.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아이고 초록이 짙어지니까. 아, 오시오. 나 이거 해놓고 뒤에 나무 하러 가야 돼. 자, 시청자님들, 그 여기가 봄이라고는 하지만은 어르신이 아직은 추운 밤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조금 빠르게, 예, 보통은 저녁에 넣으시는데 어르신이 한 시간쯤 후면은 이 군부를 넣으시는데 제가 오늘은 좀 미리 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기 불붙은게 뭐예요? 졌지? 저거 제가 갈 때. 제가 작년 그 가을에, 네, 그 정선 민둥산 억새 아십니까? 아, 네. 그 억새를 이렇게 가을에 해드려야 돼요. 그 불쏘시개로. 네. 제가 두 짐을 작년. 해갖고 오셨어요? 그럼요. 어떻게 짊어지고 오셨어? 아, 이거 바깥에 가면 있어요, 저쪽에. 바깥에. 아, 바깥에. 그 제가 해마다 이걸 해드립니다, 이걸. 그 어르신 불쏘시개 하시라고. 이게 없으면 불이 안 붙어요. 우리. 근데 이거 말고 소나무로 하면 안 될까? 갈비, 솔잎. 그 어디에는 소나무가 없어요. 소나무가 진짜. 아, 여기는 뒤에. 아, 소나무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걸 갈비가 있으면 갈비 걸고 다 내리면. 그래, 좋지. 올라오기만 좀 저거 하면 저 걸어다 드리면 되는데. 없어요. 근데. 소위 말하면 갈비가 없습니다. 갈비 소나무가 없구나. 없어요. 그래, 해마다 저 어르신 내가 몇 년 동안 전라권에 유심히 보니까. 아. 풀 때는 저쪽에 저 바깥에 가면, 네, 이게 있어요. 이게 저 늦가을에 오면. 어, 억새? 억새? 억새, 억새. 어, 억새. 민둥산 억새 그거. 민둥산. 어. 이 억새가 이게 불이 잘 붙어요. 타닥타닥 소리 나는 게. 그 이거를 어르신이 없어가지고 불을 못 부시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작년에 늦가을에 부짐을 내가 이빠이 해다 드렸어요. 저 바깥에 가면 소나무 터진데 딱 거기밖에 없어요 이게. 아, 이것도 있는 데만 있나 봐요. 내가 이 집에 나무 담당이기 때문에. 잠자코 나. 내가 아니면 이거 안 굴러갑니다 이거. 진짜 못했어. 자, 딴 걸 몰라, 뗄 것만큼은 좀 그렇게 생겼어. 아, 근데 여기
아버지 몸도 왜 이렇게 이거 누가 이렇게 힘들게 말지 어르신처럼. 아니 기가 또 왔는데 엄청 너무 많이 키우는데. 아니 물도 채워야 되기는. 채웠는데 전에는 형 그때는 가장 말랐을 때. 어. 비 오면 커다 보신다 이거. 형님 전에는 반만 채웠거든요. 우리 뒤에서 때. 맞아요. 반만 채우면 지금은 뭐 물이 많아 꽉 차. 선생 뒤에 카메라 있고. 뒤에 카메라 있다고요. 내 카메라 이게. 아, 뭐 있구나. 야, 완전히 불멍. 어? 이게 소땡이 광고지죠. 그렇지. 이거. 자, 한번 넣어봐요. 아, 이거 벌써시게. 아까 부엉이 방구통에서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부엉이 방구통이 그 소땡이 들어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노래신 요렇대요. 어떻게? 두 개 정도 이렇게 찍어. 이렇게 불을 붙여서. 과소는 원래 불이 튀었던 거예요, 이게. 어. 어, 그렇구나. 자. 아, 이게 관솔. 뭐라고 이게? 관솔. 관솔? 관솔인데. 소나무에서 송진이 많은 부분을. 기름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로 이제 불쏘시개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 그래가지고. 뗄감이 아니고, 처음에 불쏘시개 피울 때. 요래 가지고, 요 밑에 내려 밀어 넣는다니까. 그러면 이제 불이. 아, 콜콜콜 가지. 그게 옛날에는 한번 봐봐요. 이게 1, 2, 2를 다 떼면 나무가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심지어는 두 개를 같이 연결해서 그런 건데 이게. 여기다 떼면 두 개 다 그렇게. 요것도 두 개 지금 하고.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불 떼면은 요놈. 세 개 돼야 되는데. 엘라스틴 샴푸 있고. 자, 우리 어르신 여기 보십시오. 아, 참숯 누구요? 요거로 이제 하루에 어르신 참숯을 다 모아주고 마을풀을 다 키우시고. 옛날에 할아버님의 소를 어르신 옛날에 소 제일 많이 키울 때 몇 마리나 키우셨어요? 세 마리 다섯 마리? 아, 돼지는 안 키웠죠? 응? 돼지 우리 아버지 한갑 때 다 키웠어. 키웠어요? 백년 잡아가지고. 돼지 키웠어요? 한갑지. 아, 그러셨구나. 이 감수대 저거 다서야 내가 아, 저 어르신 올라가서 나무 한 번만 해볼게요. 야, 그 가면 있어요. 아니, 한 개 오면 오늘 끌어다 놓고 막 갈 거야. 자주 올 건데, 이제 뭐. 저 요 뒤에도 하나 큰 게 죽은 게 있더라고요. 봤어요?